첫 번째, 가본 곳만 리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직한 리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 협찬을 받지 않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리얼리 뷰. 지금은 어디지? 아, 설레인 게스트하우스로 이동 중인데 오늘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감성여행. 자,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4시에 체크인이에요. 오늘 가는 설레인 게스트하우스는 4시 체크인이라서 가서 체크인하고 그리고 좀 리뷰 좀 하고 그리고 좀 쉬는 시간쯤 가졌다가 그리고 설레인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기 때 나오는 안주의 클라스가 정말 완전 엄청나다고 해요.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 그럼 이따 봐요. 자, 너도 인사해. 네, 설레인 게스트하우스 선택했습니다. 와, 바람. 오마이갓. 와,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삼각대를 못 세워요. 삼각대 세우면은 겁나 뛰어가서 넘어지는 것도 잡아야 돼. 또 비 갑자기 비가. 비를 몰고 다니나 봐.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은 일단 4층이니까 좀 힘듭니다. 저희가 예약한 2인실 방은 어떨까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떨까요? 403호. 오, 화장실 있고 방이 조그만데 되게 괜찮은데? 자, 숙박비는 1인 기준 35,000원, 네이버 예약에는 1인으로 나와있어서 6만원으로 입금하시면은 만원을 더 모셔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인이 사용하실 거면은 7만원. 그리고 어디보자, 불을 좀 켜야 되는데 스위치, 아 맞다, 스위치가 스위치가 작동 안 해.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개조를 해서 그런가? 오, 뭐야? 선스프레이가 있어요. 이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쿨링 선스프레이거든요. 네, 상했네요. 자, 그리고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게 아니라 에어컨이 있어요. 리모컨이고. 그리고 듀얼 채널을 이용하라고 리모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은 따로 없어요. 물은 제가 사온 거예요. 자, 오, 침대가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약해 보여요. 침대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잘못하면 부서질 수도 있진 않을 거예요. 자, 이불이나 침대는 베개. 자, 베개 같은 경우는 인견으로 이제 커버가 돼 있어요. 베개도 푹신푹신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엔 이불을 볼 건데요. 이불이, 자, 이불은 아주 계절에 덥기 좋은 얇은 이불 있죠? 자, 그리고 뭐야? 이거는 조금 미스가 좀 있었나 본데요. 아니면 좀 덮으라고 이렇게 하나를 더 해주시는 건가? Nope. 자, 그리고 침대는 어디 봅시다. 제가 2층, 2인실 2층 침대인데 뭐야? 매트리스 위에 또 정체불명의 매트가 있어요. 뭐 매트가 그렇게 푹신한 건 아니고 그냥 주무시기 딱 좋은 정도고. 자, 이번엔 2층 침대를 보실 건데요. 되게 가파라요, 이게. 그리고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네, 매트리스 두 개 있고요. 우선 여기 올라오실 때 발이 좀 많이 아파요. 네. 여기 콘센트 있네요. 아, 콘센트, 저희마다 콘센트가 있군요. 네, 층에도 콘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너무 직방이다. 조금 추우실 수도 있으니까 옷을 주무실 때는 조금 살짝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은 넓은 편은 아니지만 넓을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이 있는 거는 샴푸가 있고요, 폼클렌징, 전국민이 사용하는 치약이죠, 네, 페리오 치약, 비누 있고,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셀리, 방향제예요, 먹지 마세요. 언제나 하는 수압 테스트. 찬물로 했을 때 수압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뜨거운 물 약해요.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2초에서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정말로 센 수압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약할 수 있습니다. 물을 좀 틀어놓고 있으면 수압이 점점 세지니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있다가 샤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공용 공간으로 가서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와요. 물 떨어지는 거 봐. 그래서 좀 비가 그친 다음에 공용 공간이나 뭐 그렇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빨리 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쉴 시간 없겠네. 이번에는 공용 공간 휴게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레인 게스트하우스 휴게실. 그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성수기라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평소에는 아니라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좀 개선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상주할 스텝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수건하고 휴지기가 더 필요한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물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드시면 돼요. 정수기가 두 개 있거든요? 옥탑은 이용하시지 못합니다. 문호! 맡기세요! 달래! 보셨죠? 자동문입니다. 내 간을 지켜주는 상쾌한 광고주분들 연락주세요. 7시부터 저녁 식사, 예, 파티보다 저녁 식사에 가까워요. 밥 먹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안내 문자가 옵니다. 설레인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유명한 것보다 안주가 유명합니다. 파티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파티 장소로 이동을 하려면은 한 200m 되나? 200m 앞쪽에 있는 편의점 CU 건물로 이자카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조금 빡세. 비바람이 부는. 자, 카메라 젖을지도 모르니까 카메라는 좀 이따 다시 켤게요. 자, 설레인 게스트하우스 파티는 7시부터 시작해서 9시에 1차가 끝납니다. 비용은 2만원. 나오는 거는 되게 저녁 식사 같은데 되게 잘 나와요. 2차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후에 부대찌개랑 술 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2차는 제가 아직 겪은 게 아니어서 리뷰를 하지 못합니다. 일행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뛰어놔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걸어와야 됩니다. 한 제가 아까 200m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뭐 어디든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뭐 좀 친해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9시부터 2차는 만원씩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는 부대찌개, 그리고 1인당 소주 한 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거는 구매를 하셔야 돼요. 한 병당 5,000원. 한 병당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렇게 해서 11시까지 한 다음에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갈 데도 없고 여기 2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오는 날이 장날이야. 항상 나만 오면 비가 와. 얼굴 많이 빨갛지? 자, 파티는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조식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조식으로는 이렇게 설렁탕이 나와요. 그리고 밥을 두 명 왔는데 이렇게 줬어요. 너무 많이 줬어. 설레인 게스트하우스 리얼 사운드 쉬어요. 설레인 게스트하우스를 1박 2일 묶으면서 느낀 점, 지극히 주관적인 단점, 장점,
첫 번째, 조금 객실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청소하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이불처럼 뭐 그리고 다른 뭐 복도 상태나 그리고 휴게실 이런 상태를 조금 청소 같은 것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스태프분들이 많이 바쁘세요.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키를 반납하고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셔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단점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I'm Iron Man. 자, 첫 번째 단점, 우선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장점,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조식 같은 경우에 조식이 한 10시 정도 이제 좀 늦게 나와요. 잠을 푹 주무시고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장점, 요일별로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20,000원이라는 파티 비용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음식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음식의 퀄리티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맛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렇게 설레인 게스트하우스를 묶어봤는데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장점은 파티의 안주의 질이었어요. 오케이,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는 끼TV의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끼TV의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해놓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